차트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요 옆에 수치 없으면 이게 오일인지 골드인지도 몰라요, 이거를. 그죠? 근데 이건 유로인데, 자, 봐봐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. 희한하게 내가 팔아서 수익 났는데 당황을 해요. 고대는 내가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. 그래서 그 다음 플랜을 빨리빨리 잡아놔야지. 플랜 A, 플랜 B 이게 있으면 사람이 좀 당황을 드려요. 어쨌든 얘들이 수익이 나면서 걔들 하면 괜찮아요. 근데 얘도 수익이 안 나면서 걔까지 하니까 더 골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은근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일단 팔아요. 팔고 뭐 예를 들어 세 개 들어왔으면 두 개는 무조건 팝니다. 그 한 개 정도야 뭐 요 부분까지 들고 가는 거죠. 어찌됐건 간에 자꾸 기본에 좀 충실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골든서퍼 전문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